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위터에 관한 이야기, 또 리튬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로봇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텍사스주 오스틴의 새 공장 기가팩토리 텍사스 개장식에서 내년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버전 1의 생산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봇이 테슬라 자동차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풍요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에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반도체와 센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키는 173cm로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머스크 CEO가 평소에 과장된 언급을 많이 하고 또 실제 생산은 연기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상황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러시아의 외화 표시채권 신용 등급을 기존의 CC에서 SD 등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SD는 선택적 디폴트를 의미하는 등급으로 3주 만에 다시 한번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인데요. S&P 측은 이 강등 이유에 대해서 러시아가 유로화 채권에 대한 지급 의무를 루블화로 이행했다며 러시아가 남은 유예기간 동안 이 이자를 달러화로 상환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 제재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루블화의 가치 폭락과 또 현지 소비자의 물가 급등 더욱더 진행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 수준을 밟고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주식,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로빈후드에 대해서 월가에서 과대평가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분기에 이어서 현재 분기에도 앱 다운로드 데이터가 줄어서 사용자 증가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도 주당 $13로 조정했고 내년에는 성장성 제한으로 인해서 수익 달성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이 로빈후드의 주가는 7% 넘는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36%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8일 뉴욕 상업거래소 5월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6.359에서 마감을 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 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유는 석탄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석탄 가격은 이후에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와 또 글로벌 생산 감소 등 공급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체재인 천연가스 가격도 함께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 흐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뷰 4가지 주요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